아, 안녕하십니까. 230 섀도우가 되겠습니다. 유니온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? 아, 경험치 쪽과 공격력을 방무를 해놨군요. 사냥할 때는 차라리 방무보다는 럭 쪽으로 해놓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, 어쨌든 이유가 다 있겠죠. 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요? 얘네. 어떤 작업물 원하십니까? 보장들을 좀 바꾸고 싶다. 일단 한번 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6%, 6%, 9%. 12%, 3에 40, 6에 30, 77에 05%, 에디셉 3%, 24% 라썬팬, 4에 12짜리 카오모. 5에 14에 05에 완작이군요. 4에 15에 05, 4에 35. 아마 긍혼 같은 거막 섞었나 보네요. 100짜리. 에디가 없군요. 아쉽. 15%에 94짜리. 기본적으로 완작을 다 해놨는데, 에디가 좀 아쉽네. 15%에 방무 15%. 6%에 방무. 근데 이건 도조를 하필 교불로 가가지고 아주 까다롭게 생겼다. 다 직작 해야 돼가지고 교불이라가지고. 1, 2, 3, 4, 5, 6, 7, 8, 9. 그럼 보장샷을 깨겠다고? 글쎄요. 저라면은 여기서 일단 17성을 다 마무리했을 것 같은데? 그리고 다음 템들이 문제인데, 에디도 움직여야 되죠. 차라리 에디 대 필요한 것들은 좀 사오는 게 좋지 않나 싶긴 하네요. 11성하고 윗잠 다 포기하고, 그래도 에디 한두 줄 정도, 두줄 정도로 해줘가지고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. 신발이 추업이었군요. 럭팩인데요? 럭팩인데요? 그렇습니다. 일단은 뭐 17성부터 좀 마무리해야 될것 같고요. 장신구 쪽 움직이기 싫으면은 보정셋을 포기하고 싶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. 보정셋을 포기하고 유니크 이상인 것을 가져와야지. 데아시도스라든지 요런 도미네이터 요런 게 들어와야겠죠. 그렇습니다. 일단 17성부터 좀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을까요? 그리고 이거는 뭐 탈벨로 가야죠. 저는 교볼템을 좀 선호하지 않아가지고. 그리고 이런 게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골클 쓰다가 유니크 레전드리 갈 때가 좀 문제긴 하죠. 그리고 메커네이터 쪽이 더 좋죠. 추업이랑 이런 거 생각해보면은 카운목보다. 네네. 얼마나 차이 나냐?
24분, 24분가 보다. 그러네. 네네,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일단은 마무리부터 짓고, 이쪽은 탈벨로 가든지, 아니면 이제 보장 날려보낼 거면은, 뭐 이번에 나오는, 뭐야, 카오스링이라든지 이런 걸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추호 나쁘진 않은데 그냥 17성 쓰고 쓸만한 정도로 해놓고 나중에 크게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. 네네.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? 이런 거는 17성 올릴 거면은 자기가 쓰고 싶으면 에디까지 좀 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두 줄은 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해요. 날려보내는 게 쉽지 않긴 하겠지만. 그리고 차라리 장갑은 직접 하지 말고 레전드들이 나중에 쓰게 되면은 사오는 게 좋긴 하죠. 신발이야 뭐 유전 발라가지고 나중에 미래를 기약할 수 있긴 하겠지. 원하는 게 레전더리 옵션이면 좀 사는 게 좋고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